Newbies turn to pic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코아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1경기에 약간의 렉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관계로 정말 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뉴비아 시크릿 각각 이 팀들의 장소에 있는 장비들을 전부 다 점검한 이후에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정말 오래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시크릿이 1경기를 뉴비의 탄탄한 운영에 패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첫 번째 경기부터 패배를 하고 시작하는 좋지 않은 시작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에게 남았습니다. 필요한 뭐 그런 각성의 발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패배 이후로 꽤나 오래 쉬었기 때문에 뭐 빠르게 복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비와 팀 시크릿 두 번째 경기에서 이어지는데 여기서 뉴비가 2-0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을지 만약 여기서 시크릿 패배하게 된다면은 아마 내일 현재 5주에게 1경기 뒤처지고 있던 NP와 맞붙을 가능성 염두에 두겠고요. 일단 오늘의 경기 8개 팀이 이제 4개 1라운드 경기가 있는데 그중 2개가 동시 진행, 이 이후에 또 2개가 동시 진행, 그리고 승리한 팀들끼리 승자조 1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간 시크릿과 뉴비 두 번째 경기의 벤픽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뉴비의 태업장이와 2호벤 시크릿은 모래저왕 그리고 닉섬 살짝 빼주고 있고요. 1픽으로 자키로 한 번 더 들고 오는 시크릿, 뉴비는 고통의 왕 바로 꺼내 들고 오그마법사 등장합니다. 최근으로 벤픽의 추세가 미드레인의 상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히나 후픽인 뉴비가 미드레인을 좀 더 5픽으로 밀어서 마지막 픽 상대방을 보고 뽑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고통의 왕 오그마법사를 바로 꺼내 듭니다. 자, 뉴비 상당히 흥미로운 조합을 들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행에서 지난 영웅들이라고 할 정도로 오그마법사 물론 매우 레인 견제에 강력한 로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른 로머들에 비해서 후반 캐리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되게 좀 제한적인 뭐 활용도가 있긴 합니다. 시크릿 전쟁 트롤 전쟁군주 뽑아주면서 자키로 트롤 전쟁군주 초중반 이거 뭐 후반까지도 오브젝티브 매우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이긴 하고요. 이어지는 벤에서 어드벤저 빼준 뉴비 여기서 마그누스까지 제거를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물론 캐주 선수의 마그누스가 그렇게 두각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만 동시에 뭐 프로팀의 오프레이너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시크릿은 그것보단 좀 더 아바드원이라든지 전능기사를 함께 쓰는 거를 즐겨 쓰긴 합니다만 뭐 그래서 그런지 퍽을 제거해주면서 미드원 선수의 퍽 고통형과 퍽의 매치업을 다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팀 시크릿은 오프레인 박쥐기에서 제거한 이후에 한타게 실을 가져가 줄 만한 영웅들 다 빼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프레인에서 시작해서 한타를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모래저왕 닉삼설자 박쥐기수까지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빼버릴지 이건 또 뉴비 쪽에서 3픽을 자신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케이프 선수에게 마그누스 주는 쪽으로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오그마법사랑 마그누스를 뉴비가 다 먹게 된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마지막 이 캐리에게 어마어마한 버프가 됩니다. 고통의 여왕 또한 이 평타 모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르기는 못 쓰더라도 이제 데미지 강화 그리고 오그마법사의 피해 욕망까지 받으면서 상당한 물리 데미지 딜링을 뽑아낼 수 있고 특히나 캐리 진짜 슬라크 같은 것만 나와도 무시무시한데 시크릿이 전능기사를 빼버립니다. 전능기사를 시크릿이 빼버리고요.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캐주 선수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픽풀에서는 이제 아바돈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마그누스를 시크릿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키로와 연계도 있고 트롤 전쟁군주 일단 마그누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영웅이긴 한데 자 뉴비 뉴비가 여기서 마그누스를 빼앗아 올 것인지 고민이 되고 있죠.
자, 고통요왕의 미드에다가 오금압사로 상대방이 미드레인의 이득을 보자고 한다면은 미드레인에서 상성으로 몰아붙이려고 한다면은 오금압사로 도와주고 그게 아니면 그냥 1대에 세운다라는 마인드 같고 길쌈꾼 등장하면서 자키로 트로 전쟁군주의 이런 약간은 느린 듯한 카이팅 당할 수 있는 면을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하지만 현상금 사냥꾼 일단 시크릿 나오면서 근데 드로우 레인저? 아 약간 길쌈꾼 보여주면서 그래 현상금 사냥꾼으로 미드레인 로밍 맞추면서 후반에는 길쌈꾼의 축지술 무시할 만한 추적을 걸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로우 레인저 마그누스 벤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마그누스랑 영웅 자체가 드로우 레인저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드로우 레인저 조합 고통의 여왕 또한 드로렌즈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길쌈꾼 현재 오프든 서폿이든 드로렌즈의 오우라를 최대한 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키로가 아무리 탱키하다라고 하지만 원거리에서 고통의 여왕 드로렌즈 길쌈꾼이 때리면은 녹아버릴 수 있는 조합이고 트로 전쟁군 또한 원거리로 하자니 딜링이 안 나오고 근거리로 붙자니 붙으면서 녹아버리는 지금 현상의상꾼 나온 것 때문에 푸시 한번 들어가면은 드로렌즈 푸시 타이밍에 막아줄 수 있는 그림도 안 나옵니다. 아 이거 뉴비 쪽에서 고민 끝에 3픽 캐리 위 길쌈꾼인 척 나왔다가 현상사꾼 픽 보고 바로 드로우레인저까지 시크릿 약간 말렸죠? 드로우레인저를 4픽에 뽑자라는 식으로 뉴비가 아 이렇게 약간 되게 교활하게 뱀픽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길쌈꾼 오프의 가능성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크릿 입장에서는 골치 좀 아픕니다. 뉴비 쪽에서 물론 시크릿도 여전히 뽑을 수는 있지만 안 뽑는 플레이어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크릿도 딱히 길쌈꾼의 그런 다른 레인으로 튀는 서포 외에 다른 포지션을 튀는 거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기는 하겠지만 아, 지금 뱀핑에서부터 골치가 너무 아파졌죠. 아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5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용기사. 자, 용기사 일단 고민 끝에 용기사 고통의 왕 상대로 일단은 맞으면서 버텨라 미드원 원수 아까도 약간 외계 침략자 같은 캐리 일변도로 커야 되는 영웅이 이 미드원 선수에게 안 맞는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용기사 글쎄 미드원 선수의 빠른 손에 걸맞지 않은 약간 천재의 피아니스트에게 트라이앵글 맡기는 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트로 전쟁군주 자키로 용기사로 푸시 조합을 짤 수 있다는 점 한타도 나쁘지 않다는 점은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드로렌저의 이 사정거리 안쪽으로 돌파할 수 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뉴비가 여기서 전멸난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웅 지금 도끼전사 있고 지금 시크릿 쪽에서 너무 많이 빼놔가지고 박중에서 닉삼 살짝 모래장을 시크릿 쪽에서 빼놔가지고 아 결국 마그누스를 빼기는 빼는데 애초에 일단 이거는 그냥 전멸한검 이후에 그러니까 전멸한검뿐만이 아니라 강화로 인한 아군 캐리들의 파밍 속도 늘려주는 그 이점도 없다는 거죠. 뉴비보다 성장 속도도 따라가기 힘들면서 푸시도 오히려 드로렌저가 더 빠르고 딜링도 한타 구도 자체가 5초 남았습니다. 많이 까다로워지는데 시크릿 쪽에서 마지막 픽까지 먼저 보여주는 그림 자 파도 사냥꾼 나오고 거미왕 자 이러면 뉴비 쪽에서 아 케이지 선수의 거미왕으로 자 역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막아줄 수 있는 그 그림이 될지 사실 길쌈꾼의 벌레무리가 이 현실과로 함께 묻으면은 거미왕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리거든요. 길쌈꾼 드로렌저가 일반적으로 거미여왕의 새끼거미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건 맞지만 동시에 오금압사의 불지르기가 6레벨 찍히는 순간부터 광역으로 들어가고 그 이전에도 한 2레벨 타이밍부터 드로렌저가 오오라 그리고 얼음화살 찍히는 그리고 길쌈꾼이 축지설과 벌레무리가 찍히는 그 타이밍에 현실의 가루와 동시에 벌레무리 묻으면서 또 얼음화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미여왕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리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레인을 파괴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느낀 거고, 역으로 뉴비 쪽에서 도끼전사 거미여왕과 도끼전사 맞추고 오금없어 길쌈코 드로렌저로 3레인을 거미여왕 피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고통여왕과 용기사 간의 균형은 맞췄거든요. 시크릿 물론 이 거미여왕이라는 픽 자체가 계속해서 버프를 축적하면서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는 현재 패치에서 가장 포텐셜이 높은 영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드로레인저 길쌈꾼 오검합사가 사실 자키로 트롤 전쟁군주 현상금 살꾼 상대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 3레인인 것까지 감안하면은 아예 이거는 레인전 맞춰가지고 도끼전사 거미왕 1대1 붙이겠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물론 도끼전사 1대1이 거미왕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 이건 결국엔 레인전 단계에서 시크릿이 얼마나 터뜨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미여왕이라는 변수, 캐주 선수가 거미여왕을 얼마나 준비해왔을지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픽풀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자, 드로렌저 이제는 갈 수 없는 광기 가면 빌드. 뭐 근데 파밍용으로 광기 가면 가기는 합니다. 드로렌저가 최근에도. 자, 일단은 얍조 선수의 현상상꾼이 진입하고 있고, 도끼전사가 일단 오프레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순간이동 주면서 들면서 그냥 거미왕 보이는 순간 이동할 준비하고 길쌈꾼은 그냥 와드 잔뜩 들고 시작을 합니다. 엇박자 연막? 여기서 엇박자로 연막하면서 룬지역 달리겠다는 거긴 한데요. 자, 현상금 사냥꾼을 찾고 있는 카카 선수. 하지만 아래쪽에서 오히려 KP 선수가, 아이고, 잡히는 그림 나오죠. 30초 들어왔는데 전투가 시작됩니다. 도쿄연사 어떻게 그냥 포탈 타는 선택도 있었는데, 이게 레인, 그러니까 여기서 KP 선수가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순간에도 주면서 굳이 안 쓴 이유는, 내가 선취점을 줘도 되니까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해내고 레인 수업용 포탈을 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거미왕의 레인을 수업할 때 따라갈 수 있다라는 선택이고요. 자, 고통의 왕 아래쪽에서, 아, 얍조 선수 견제 들어오는 거 보고 싫어 빠집니다. 얍조 선수도 그냥 레인전 싸움을 염두에 두고 가난자의 방패 빌드 가고 있고요. 자, 시크릿 룬 3개 뺏어 먹으면서 가는데, 역으로 언덕 먹고 있어요? 뉴비 진짜 무슨 조금도 안 지려고 합니다. 역으로 언덕을 먹고 자키로 잡고, 자, 이거 오검합사는 미드 가려다가 그냥 1대 9도 만들어지고 빠지고, 도끼연사는 레인전 들어갑니다. 도끼가 허락하지 않는다. 자, 감시하드 박아놓고 기쌍꾼. 기쌍꾼 지금 1레벨 벌레라서 저렇게 앞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아니, 1레벨 벌레 먹어놓고 저렇게 들어오면, 1레벨 벌레 찍어놓고 저렇게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거 오공합사 되게 위험해지는데, 자, 기쌍꾼 오고 있고 이거 잡힙니다. 얍조 선수 오는 거 봤고 그 현실 걸까지 묻으면서 일단 오공합사 잡아내는 얍조 선수이긴 한데 추정 못해요. 용수도 빠르고 가난자의 방패로 이탈하는 현상금 사냥꾼. 자, 시작 그래도 시크릿 나쁘지 않습니다. 미드에서도 고통의 왕, 뭐 레인전 자체 아직까지는 이 오호라 명중의 오호라가 안 찍혔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자, 그래도 유유나인 선수 디나에도 쳐주고, 길쌈꾼 2레벨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길쌈꾼이 굳이 벌레물이 안 찍었어도 잡을 수 있었던 선취점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뒤로 옆에서 풀링 해주는 거. 자, 카카 선수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 퍼피 선수가 디나이 한번 하고, 자, 오거마법사 옵니다. 디나이 자체 경험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퍼피 선수 본인의 팀을 위해서 원걸 크립 디나이 일부의 경험치 흡수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고요. 유시결 한번 들어오고 마법막대 들고 있는 길쌈꾼. 자, 그러면서 지금 현상상꾼이 집에 갔다가 로밍 시작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수호의 반지 들어주는 것은 혼혈 거리를 위한 포석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방어력도 더 늘리고 앞에서 탱킹해줄 수 있는 현상상꾼. 오, 미드 선수
물병을 받았기 망정이지 이거 죽을 뻔했죠. SCC 선수는 진짜 포탑 사거리 안쪽까지 들어가서 킬 먹고 자 아래쪽에서는 계속 싸움 이어집니다. 오금 없어도 녹여버리는 그림. 자 크롤 일단 뺏어먹고 카카 선수 2레벨 찍고요. 최대한 드로렌저에게 레벨 몰아주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험치 차이를 좁히려고 하지만 꽤나 까다로운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신비룸 먹고 길삼꾼 이걸로 싸워볼 것인지. 그날 미드레인에서 자 고통여왕이 용기사 좀 밀어내는 일을 해냈고 도끼운사 캐주 선수가 그렇죠. 이건 새끼곰이 소원 안 찍고 무능화 동리로 싸워야죠. 이거 6레벨 타이밍에 평타 싸움 가야 됩니다. 자 얍수 선수가 일단은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드 일단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공합사 앞으로 섣불리 못 들어옵니다. 포탈 기장 들고 있는 오공합사 감시하드 한아 이거 현실을 한번 뿌려보는데 이제 얍수 선수 바로 뒤에 붙어서 드로렌저 노려주고 자 이거는 드로렌저가 뒤에 잡히는 그림 나옵니다. 여기서 엠피 선수 파죽지세 그리고 나머지 서포트를 다 끊어내야죠. 자 일단 길 삼고 지금 벌레물이 상당히 많이 묻어있는 퍼피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2대1 교환 되지만 아 뭐 수지 타선 안 맞는 그림이긴 하죠. 얍수 선수 3레벨 트로렌저 3레벨 하지만 드로렌저 이거 계속 아래쪽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캐주 선수 이제 새끼검의 소환 찍어주고 있고요. 드로렌저 바로 아래쪽으로 붙어주면서 일단 신발 자 바로 능력의 장화부터 올려주고 있는데 카카 선수 이건 집에 가서 만화와 체력 채우고 올 것으로 보이고요. 도끼연사는 뭐 바로 선부방패 가면서 수입에 있어서는 트로 전쟁군주가 현재 수입 1위 그 다음 용기사 그 다음 고통의 왕 거미용과 도끼연사가 살짝 이득 보고 있지만 드로렌저가 끔찍하게 힘든 상황으로 흔들어 이어집니다. 현상금이 가득하군. 자 일단 트로 전쟁군주 매우 잘 크고 있고 근데 여기서 얍전수 보였어요. 자 이거는 벌레물이 안 맞았지만 현실화를 묻으면서 자 고통의 왕의 아 페이 선수가 가져가네요. 자 그럼 바로 레인 붙기하면서 경험치 손실 최소화하는 고통의 왕 미드 선수 서로 간의 견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화로 들고 있는 용기사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통의 왕도 앞으로 많이 안 나가고요. 자 그래도 상대방의 풍요로는 계속해서 빼먹고 있고 자 거미의 왕 그냥 레인 끊어내면서 아 불리한 레인을 어느정도 따라갑니다. 자 KP 선수 몰래 대기하고 있긴 한데 새끼거미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KP 선수가 근데 신발이 없어서 이걸 굳이 근데 이거 밤샤 사용해서 들어와서 아 그래서 KP 선수 반응 속도 빨랐죠. 이건 어쨌든 거미왕 입장에서는 이 뭐 8개의 다리로 전부 다 까치발 서가지고 해야 되는 레인이고 미더 선수 슬로우 걸렸고요. 벌레물이 아 근데 신속화 소모시킵니다. 벌레물이 안 쓰고 신속화 소모시킨 건 괜찮고요. 자 드로렌저를 어쨌든 다이브라도 쳐가지고 이제 계속 잡아내야 됩니다. 포탑 압박 들어가고 있고 드로렌저 3레벨 오버워스 3레벨 현상금사꾼 3레벨 자키로 3레벨 트로 전쟁군주 4레벨 골스 5레벨이고요. 자 캐주 선수 계속해서 뭐 레인 압박 이렇게 기동력 쓰면서 기동력을 발휘하면서 압박하면은 도끼연사 입장에서는 이런 마파밍 버틸 수가 없거든요. 서로 그냥 동시에 크면서 캐주 선수 확실히 거미여왕 어느정도 이해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템 선택이 되게 중요해지긴 하는데요. 자 일단 막타 용기사 잘 챙기고 있고 고통여왕도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막타도 어느정도 잘 챙기고 킬까지 먹은 트롤 전쟁군주 3킬 3어씨 수입 1이죠. 현실가루 대로 퍼피 선수 빠져나가는데 MP 선수 노리나 이러면은? 더 이상 쫓아가기 힘든 카카 선수 짐꾼? 자,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탈합니다. 이러면은 얍쇼 선수가 현상살꾼 잡아 아 현상 길쌈꾼 잡아낼 것인지 그냥 서로 이탈하고요. 자 드로렌저 그래도 아무리 망했어도 이 오공업사의 피해 욕망을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버티만 하긴 하고요. 자 거미왕은 6레벨 도끼연사도 6레벨 그냥 서로 마파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끼연사 일단은 선봉방패 나왔고 신발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포트들이 거미왕 갱킹을 해줄만한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길쌈꾼이 거미왕 상대로 지금 슬슬 잡아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무리해서 뭐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렌저. 자, 페이스 선수 바로 미드쪽 포털 타면서 미드의 킬각 재겠다는 거죠. 미드 선수 아까는 신속화 있었지만 자, 퍼피 선수가 잡아내는 동시에 미드 선수가 이거 잡히면은 이건 올라와서 자, 불꽃 숨결 넣어보지만 도트 데미지와 벌레 물론 아래쪽 달붙여가지고 드로렌저 잡지만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캐리라고는 해도 수입이 되게 낮은 드로렌저기 때문에 이건 잡아내고 이 포탑을 밀어낸다라는 이득이 있을 뿐이지 오히려 지금 용기서 잡힌 게 더 아프죠. 고통의 왕이 풀어줄 수 있는 그림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자, 그 와중에 그냥 정글 들어가는 드로렌저 하지만 자신들의 정글도 거미호왕에게 잠식을 당한 상태고요. 자, 거미호왕 지금 거미 두 무리로 나눠서 크립 끊는 거 되게 좋습니다. KP 선수의 전멸방금 나오기 전까지는 이 거미호왕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해법이 안 나오는 뉴비 입장에서는 그냥 매우 조용히 1차부터 파워 내주고 길쌈꾼이 오프레이너처럼 이 아래쪽 레인 먹으면서 드로렌저가 정글에서 그냥 오라만을 위해 사는 어쨌든 6레벨까지 찍고 오라 7레벨에서 만레벨 찍으면은 드로렌저 아군을 위한 도움은 되는 거거든요. 서포시긴 하지만 길쌈꾼도 데미지가 이 명중의 오라로 이득을 보고 있고 고통의 왕 일단 용기사 계속해서 노려줄 것 같은 그림이긴 한데 현상구상꾼이 미드 먼저 와 있고요. 서포트 다시 미드로 불러냅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 미드 선수가 계속해서 밀고 싶어 하는데 자 이거 들어오죠. 어스턴 먼저 들어왔어요. 하지만 역으로 일단 SCC 선수가 먼저 녹아 버리고요. 이제 미드 선수가 잡히는 아니 도트 데미지 너무 크죠. 이건 아무리 마법학들 한번 버티고요. 하지만 스턴 넣어주고 페이스 선수 한 대 더 치면은 모르겠는데 미드 선수 신비로 그리고 2레벨 패시브로 버팁니다. 미드 선수에게 역으로 2연속 처치. 현상의사꾼과 이 미드 선수 이 높은 방어력 높은 체력 재생으로 마법 막대까지 사용하면서 버텨내고요. 자 그러면서 위쪽 1차 포탑 도끼전사가 레인을 비우자마자 거미형이 밀어내고 초반 흐름 매우 좋은 시크릿 거기다 관체와드까지 정글에 박아두고 드로렌저의 파밍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갱킹 위협까지 다 파악해낼 수 있는 캐즈 선수 시크릿 지금 시작 매우 좋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일단고 스턴 걸리기 직전 아 불꽃 숨결 이렇게 되면은 고통의 왕 1차 포탑 밀리는 것부터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1차 포탑 두 개 동시에 세 개가 다 밀리면서 KP 선수 전멸하고까지의 선택 꽤나 힘들어집니다. 이거 바로 위에 잡으러 오죠. 뭐 거미왕 상대인 만큼 확실히 KP 선수 이 선봉왕패가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얼음 피해 깔아주면서 들어가는데 KP 선수 도발 캔슬 잘했고 여기서 그래도 디와딩 잘 가져가는 카카 선수 KP 선수가 앞에서 대놓고 레인 끊어주고 있는데 마법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스턴까지 들어오는 가운데 마법막도 있는 독전사 일단 도발 넣어주고 근데 이거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가죠. 빛나가의 방어력이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사망하고 자 KP 선수도 오히려 미드 선수까지 난입하면서 2차부터 압박에 들어오는 가운데 사망하고 일단 드로렌즈 6레벨은 찍습니다. 무사발톱으로 열심히 레인 돌고 있는 가운데 이거 위에 2차까지 그냥 내줄 가능성 커요. 뉴비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2차 포탑 내주고 버틴다 라는 식의 그림 갈 가능성이 크고요. 캐즈 선수가 아마 이번 패치 들어와서 준비한 비밀병기 중 하나로 보이는 거미어와 그냥 미다스까지 뽑고 아 준비한 아이템은 태양의 문장 빌드 위로 포탈 타나요? 약간 되게 대놓고 타는데 자 벌레물이 받은 미돈 선수 뒤쪽에서 캐즈 선수까지 묻기는 묻습니다만 그냥 레인을 밀어낸 효과만 있다 뿐이죠. 자 이제는 추적까지 걸립니다. 흥근사 전멸하고까지 아직 1200볼도 묻었고 남았고 여기서 자 고통형까지 불러냅니다. 하지만 시간 좀 걸리고요. 일단 아래쪽 아 미드쪽부터 아래쪽까지 그냥 드로렌저 파밍시키는데 치중하면서 고통형은 포탈 캔슬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실수로 이동해서 캔슬이 된건지 다시 위로 가는거 보니까 약간 실수 캔슬일 가능성이 크죠. 용기사 완감 나왔고 궁극기 30초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시크릿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이 단단하게 가면서 이제 아예 초반 레인전부터 파괴시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 입장에서는 레인전부터 파괴해야 된다 라는 시나리오가 되게 잘 흘러갔죠. 그 이면에는 현상의 사냥꾼이 가난자의 방패를 선템으로 골라준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은 독사의 구슬 들어주면서 현상 상권 갱킹 가주는 걸 신경 쓰겠지만 레인전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자의 방패를 들고 높은 방어력과 가난자의 방패로 아예 레인의 딜교를 좀 더 가져가는 식의 되게 세세한 템 선택으로 그냥 초반에 아예 터뜨려 버렸습니다. 고통의 여왕은 일단 증오의 코스까지 준비하고 있고 자 2차 포탑까지 밀었는데 보통 거미 여왕이 2차는 잘 밀지만 3차부터가 문제다 라는 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용기사와 함께 오거든요. 자 용기사 전멸단검 뽑고 있고 도끼연사 전멸단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현상금사님꾼은 이제 신비의 장화 준비하고 있고 드로레인저가 이제서야 뭐 능력의 장화까지 뽑아내는데 아직 따라가야 될 아이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공합사 노리나요? 새끼거미들이 일단 오공합사 좀 쳐주고 있는데 고통의 형까지 위쪽으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자 궁키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고통의 형 대기하고 있죠. 자 일단은 독도에서 뒤에서 살짝 버티고 현재가로 묻었습니다. 자 이거는 초급비명! 비명한테 다 잘 들어갔는데 퍼트에서 잡고 이거는 그래도 현재가로 슬슬 풀리는 그림 나오거든요. 자 들어왔습니다만 더 이상 현실화로 안 들어가고 그동안 2차 밀어내고 있는 시크릿 거미여왕 자키로는 잡혔지만 거미여왕 잘 이탈하면서 자 바로 2차 막으러 가는데 KP 선수 전멸한 건 없는 상황이고 고통형까지 미드 들어옵니다. 이거는 KP 선수가 포탑 밀린 이후에 물려봐라 라는 식으로 간 건데 자, 그래도 고통형 클래식하게 증오의 꽃까지 빌드 도끼연사는 전멸한 건 그래도 곧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일삼꾼이 여기서 길쌈꾼이 저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는 풍요루는 먹긴 먹었지만 목숨을 내주는 플레이였고 일단 바로 로샨 들어가는 시크릿 캐 선수 바로 끝없는 허기 켜주면서 어쨌든 끝없는 허기라는 스킬 자체가 매우 사기라는 점 감안하면은 그동안 축적됐던 버프가 드디어 빛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 근데 로샨 치다 말고 나오는 건 살짝 아쉽죠. 선수 이거 자 거미왕 일단 들어갔는데 거미왕 자 알겠어 일단 먹었고요. 자 이거는 SC 선수가 와가지고 캐주 선수 잡아주는 그림 나오고요. 도끼 전사 도태 도끼날 MP 선수 그래도 지금 알겠으면 남을 것 같고 현실거로 얍소 녀석이 묻었습니다. 쫓아가죠. 자 그러면서 더블 데미지 쓰고 미드 압박해주는 드로레인저와 고통의 여왕 이거 글쎄요 자크로까지 잡혀버려가지고 알기스 가져가긴 했는데 저 알기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알기스는 줬어도 1차 포탑까지 밀어내는 되게 무난한 그림 나왔고요. 용기사가 전멸한검 한타 열어주는 한타 개시가 이제 가능해진 게 중요하지만 KP 선수도 전멸한검 나오면서 자 유비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순간을 버텨내면서 드로레인저의 용의 장창까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리케인 창 올라가면서 지금 꽤나 위험한 순간인 거 인지하고 있고 길쌍꾼 바로 아가님의 홀 신발도 안 가고 아가님의 홀 올려주면서 지금 최대한 빨리 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보통 이제 서폿이면은 기삼꾼 신발 가주면서 이 가성비 좋은 신발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해주기 마련인데 지금 그럴 여유도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연막 그렇죠 전멸하고 나온 타이밍에 연막 쓰면서 용기사 자키로 현상금사님꾼 또 킬 먹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에 되게 눈치 빠르게 숨어있는 유비 거미여왕 계속해서 위쪽 밀어주고 있고 일단 치료광의 지팡이 올려줍니다. 그냥 용기메다 하나 가고 치료광의 지팡이 가는데 뭐 끝없는 허기로 딜링이 아직 되는 타이밍에 궁극기 치료광의 지팡이 두 개 사용해서 한타의 이득 보겠다 약간 레인저 스노볼링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피피스 준비하면서 새끼거미들 딜링 다 무효화 시키겠다라는 도끼연사 유비 되게 초반 레인전의 암울함을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1차 밀어내고 숨통 트이니까 아 조금 더 늘어져서 파밍하고 싶을 타이밍인데 딱 길쌈꾼만 아래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코어들은 오히려 진짜 코어들이 밀려오는 크립트만 먹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적들의 갱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야 바깥에서 연막 사용하면서 시크릿 자 앞에서 이 독주연사라도 잡아내겠다라는 건데 페이스에서 너무 아 근데 이게 광역 스턴이 없는 시크릿 입장에서 전멸나검 들어가서 광역 스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일 스턴인데 앞에서 드로렌즈 일단 물렸고요. 드로렌즈 아직은 전멸나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킬 그냥 다 쏟아내고 드로렌즈 잡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건 진짜 아가님의 호을 나온 기상권 아니면 살려주지 못하고요. 자 일단은 트롯 전쟁군주 끌어냈는데 독변사 스턴 들어왔고 트롯 전쟁군주에게 딜렉 다 쏟아보면서 아이게스 일단 소모시킵니다. 자 재단 사용해서 한번 버티고 있고요. 새끼거미들 다 들어붙는데 새끼거미들에게 딜링 넣어주고 자 여기서 용도사 한번 더 들어갑니다만 두번째 재단 남아있고요. 두번째 재단 키면서 KP도도 체력 회복합니다. 일단 전부 다 아 현상금은 걸려있지만 추적 걸려있지만 3차를 밀지 못하고 영킬 내지 못하고 알기소모하고 빠지는 상황. 자 뉴비 정말 이거 진짜 잘 막았습니다. 드론엔저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의 손실도 없이 3차 포탑도 내주지 않고 잘 막았고요. 길쌈꾼 이러면서 정말 아가님의 홀 꾸역꾸역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드로레인저도 결국에는 용의 장착 나오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죽는 그림 많이 나올 거고요. 자, 로그마 없어. 길쌈꾼 여기서 현실 보석까지 다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가져가겠다. 현상상꾼 일단은 뭐 경갑까지 올라가면서 싸워 이 3차를 지켜보겠다라는 것 같고 기쌈꾼 추적 걸리는 순간 바로 궁수고 빠져야 됩니다만 신속화 쓰는 거 보고 이탈하는 카카 선수 이거 앞에서 한번 물려보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어 이거 왔어요 나 카카 선수 앞에서 어그로 끌겠다는 거죠. 아직 연마 안 풀려있는 KP 선수만 위로 빠져서 파밍하고 카카 선수 계속 어그로 끌어봅니다만 이젠 빠져야죠. 자, 오고 없어도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가 피해 욕망 찍어줘도 드로렌저가 이득을 못 보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자 길쌈꾼에게 스턴 들어갑니다. 길쌈꾼 구! 아 성공! 빠져나갔어요! 뉴비 이번에도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이탈합니다. 아직까지 뭐 한 명의 손실도 없다라고 하기 힘들지만 스턴 들어오고 독변사 그래도 핏빛소도 버프 받았죠. 방어력도 올리는데 마법 데미지로 마무리. 어 그래도 오랫동안 버티면서 그리고 뉴비 쪽에서 길쌈꾼이 지금 안 죽고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바로 퍼피 선수 잡으러 갑니다. 드론이 오는데 이미 늦었죠. 퍼피 선수 궁 써보지만 드로렌저의 재물로 변하고 이제 3차 때려주고 있는 상황. 도쿄에서 없으면 3차 못 막죠. 강화의 문양 이미 한번 써버렸고 이거는 이대로 3차는 밀릴 공산이 큽니다. 과연 이 병영까지 지킬 수 있느냐. 자, 자키로 없는 건 알거든요. 자, 3차만 밀고 빠지는 그림 되고요. 재단 쓰면서 체력 회복하는 체력과 만화 회복하는 고통의 와 여기서 공격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자키로까지 잡아준 건 좋았는데 드로렌저랑 고통형 아래쪽으로 간 거 보고 그냥 바로 위쪽으로 이 병영 3차 두들기로 간 시크릿 3차 밀어내는데 성공하고 이제 재단 압박할 수 있죠. 자, 독변사 칼라가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크릿 때 뉴비 뉴비 쪽에서 정말 꼼꼼한 운영으로 이 불리하게 시작한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시작한 상황에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만 시크릿도 정말 푸시 오브젝티브 자체 매우 잘 가져가는 트롤 전쟁군주 용기사 거미형 자키로기 때문에 자 일단 3차 밀어내고 편안하게 슬슬 중후반을 준비합니다. 자 투명화룬 물병에 담는 고통의 여왕. 자 링케의 구슬 증원 끝까지 이외에 준비하고 있고 길쌈꾼은 아가님의 홀 어떻게든 뽑아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직은 힘들고요. 어? MP 선수? 이거 조금? 아 이거 바로 옆이에요. 자 벌레 묶고 도발 들어가고요. 자 앞으로 끌어오고 턱까지 들어가면서 고통을 그냥 바로 군박아 버리고 여기서 트롤 전쟁군주가 사망. 그것도 드로레인저에게 사망. 아 이거는 약간 자신들이 시야를 다 먹고 이제는 맵 운영해야지 라고 느끼는 순간 서포트 끌고 다니던 오프레너가 미드랑 캐리 불러내서 킬 잘 먹었고요. 자 캐주 선수 바로 옆에서 이거 설마 아 이거는 캐주 선수가 모습 안 드러내고요. 치료한 지팡이도 있습니다. KP 선수 칼라가보 어떻게든 꾸역꾸역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여간 전부 다 뉴비에는 템 하나하나 소중하게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요. 일단 고통의 왕 링케이 고수부터 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 3차 밀어낸 이후에 재단 정리하면서 천천히 레인 가져가고 있는 시크릿
자, 그래도 위쪽 자신들의 오른쪽 정글에 세 명 들어오는 거 유리 쪽에서 자 시크릿의 동선을 파악하고 재단 치면은 그 순간 가겠다라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기쌈꾼 드로렌즈 쪽으로 확 붙어주고 도끼연사는 정리합니다. 아래쪽 신비룬 이거 용기사가 가져가고요. 용기사도 7호한 지팡이 나오고 7호한 지팡이 나오면 그 타이밍 부터 압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도끼연사만 영웅 자체가 7호한 지팡이를 뚫는 도발을 가지고 있다는 점. 칼라가보 또한 7호한 지팡이를 뚫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일단 비쌈꾼 현실보석 들고 나와 들어주면서 자 여기서 좀 무리해서라도 현실보석 시야를 확보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유비 쪽에서 지금 시야의 중요성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오냥 쓰는 거 보고 자 아래쪽 2차 마지막 하면 2차와 탑 1차를 교환하면서 최대한 골드의 차이를 좁혀주려고 하는 유비고요. 보통형 포탈 타는 거 보여주고 길쌈꾼도 여기서 포탈 구매하면 20초 자 길쌈꾼 물론 그냥 서포트일 뿐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최대한 스펠 푸시하면서 시간 벌어주고요. 다만 현실 보석 들고 있는 관계로 무리해서 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위치 그래도 미드에서 드러나면서 이런 길쌈꾼 앞으로 남아있는 이 8초 안에 조금 더 밀 수 있는 그림 나오고요. 오금업사는 전투팔찌 그냥 전투팔찌 여러 개 가져다주면서 에이토스 마법봉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보트형 물어주고 아 도발 들어가는데 얼음길 아 이거는 케이프 선수 연구용으로 한번 빠지지만 데미지 너무 높아요. 자, 골드발 쓰는 독수전사 하지만 보통형은 골드발 없고요. 여기서 자 보통형이 물려버리면서 독수연사 앞에 함께 도발 써보려고 했습니다만 얼음길 위로 가버리면서 아 도발 제때 못 쓰고 사망해버리고요. 물론 이제 3차는 이미 밀려있는 상태이긴 한데 얼음길과 추적 걸렸고요. 자 길쌈프 일단 위치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일단 고통형 15초 남은 상태에서 자 3차 밀리고 일단 병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뉴비 되게 아슬아슬한 방어 이어지고 있고요. 거미왕 돌기 순거 뽑아내면서 그냥 풀어 푸시 막아내 이거 그냥 푸시를 이어줄 준비하고 있고 바로 로샨 들어가는데 방금 여기서 골드바까지 쓴 이후라서 로샨을 막으러 갈 수 있을지가 중요. 아 그래도 로샨 먹는 속도 너무 빨라요. 전투거리까지 쓰고 여기서 연막을 좀 빨리 썼으면 모르겠는데 연막 쓰고 이거 로샨 쪽에서 한타 한번 이어진 다음에 여기서 알겠어 주든 안 주든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일단 여기서 현장 잡고 먼저 잡아내고요. 도발 쓰고 7원 시판이 쓰고 아 스페이시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이건 독교사까지 사망 카카루도 사망하면서 현실보석 떨구고요. 자 이러면은 현상은 하나 잡는 거에 대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드로렌저까지 여기서 끊기기 직전인데 드로렌저 염동력 1초 뒤로 돌아가면서 포탈 아 언덕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이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포탈 타려던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냥 레인저의 스노볼링이 꾸준하게 굴러가면서 시크릿 GG를 25분 만에 받아냅니다. 자, 뭐 첫 번째 배치, 첫 번째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자, 되게 오랫동안 쉴 시간 가지면서 제대로 추스르고 거미여왕 그리고 역삼에서 MP 선수와 서포 약주 선수의 이 현상금상꾼의 아이템 선택이 되게 돋보이면서 시크릿 뉴비 상대로 이 두 번째 경기 가져가고 1대1 맞춰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였습니다.